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하천 정비 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해 예방이나 생태 하천 조성 목적이지만 돈 들여 하천을 망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지리산 중산리와 대원사 계곡이 합쳐지는 지점의 벽천각. 파헤쳐진 하천에 파일을 깔고 시멘트를 메우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오랜 세월 자연이 만든 하천 형태는 사라졌습니다. 돌만으로는 이게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시멘트를 서로 결속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를 저는 바닥에 바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공사를 끝낸 구간은 바닥을 긁어내고 평탄하게 만들어 신작로를 연상케 합니다. 282억 원을 들이는 이 사업은 생태하천과 친수공간 조성 명목의 덕천강 고양해강 조성 사업입니다. 고양해강 공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할 거라고는 사실은 상상을 못했죠.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이곳뿐 아니라 전국의 하천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굴착기가 바닥을 파내는 함양군 안이면의 난강천. 물고기를 잡고 멱을 감던 하천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수해 예방을 위한 난강천 공사의 사업비는 178억 원입니다. 경상남도의 지방하천 정비 사업 예산은 연간 2천억 원 안팎. 시군비를 합치면 더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해마다 1조 안팎의 예산이 수해 예방, 생태하천, 고양해강 조성 사업 등의 명목으로 지방하천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생태적인 강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토건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어떤 그런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는 지방하천 정비사. 문제는 없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신중하게 되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